서동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미화입니다. 교복 입는 선생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교복을 입었습니다. 횟수로는 17년쯤 되었는데요. 학교로는 다섯 학교를 거쳐왔고요. 교복은 한 10벌 정도 있습니다. 제가 40살이 됐을 때 학생들하고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혼자 생각하다가 교복을 같이 한번 입어보자. 일단 하복이 요즘은 몸에 쫙 맞게 나와요. 판서를 한다든지 하면 당겨 올라가니까 불편하죠. 아, 이 교복이 내가 불편하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불편하겠구나. 첫날 기억이 나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거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친한 선생님들 뭐 이런 기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낯설었는데 이렇게 같이 교복을 입다 보니까 불편함도 같이 즐기고 되게 친근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친해지셨어요. 학생들이랑 대화도 더 자주 하시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되게 이 선생님은 좀 친할 수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 그럼 다른 선생님은 그냥 안녕하세요. 상처받으면요? 좋지 않게 보시는 분도 간혹 있으셨어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굳이 교복을 입어야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소통도 아니지 않느냐. 어른들은 저 사람이 분명히 교복 입을 사람이 아닌데 나이가 교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돌았나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라포가 잘 형성이 되어야 교육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과는 항상 함께하고 같이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제 나름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아이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냥 뭐 약간 자세가 조금 뭐 이렇게 삐뚤해도 놔두는 거죠. 그게 교육의 본질은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학생들이 요즘 롤 이런 걸 많이 해요. 저는 그냥 그걸 놔두거든요. 이 아이 생각에는 이 롤을 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우리를 공감해주는 그런 교복을 입는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